야, 한국 정보 인증. 급등이 나오면서도 꼬리를 들게. 그런데 우선 여러분들이 얘를 컨택할 때왜 오르는지,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오를 수 있는 놈인가, 혹은 뭐예요? 이제 뭐 그만 꺼지는 건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또 한국 정보 인증이 뭐 하는 데니까. 우선은 얘들이 다우키움이죠. 다우키움 그룹 계열의 이제 공인인증 사업을 하는 애들이에요. 특히 뭐 흔히 말하는 보안주죠, 보안주. 그리고 이제 웹 서버 뭐 보안, 그리고 삼성페이 지문 인증 서비스, OTP 개발, 이런 거를 좀 같이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이 보안 테마죠. 어떻게 보면 보안 테마. 보안 테마이기 때문에 어디 엮이겠어요? 양자 다음으로 엮여요. 양자가 뜨고 다음 테마가 돌아가는 게 보안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재 이 국내 연구진이 삼각격자 뭐 구조 자석물질 이런 게 세계 최초로 양자 상태에 발견을 했다 하면서 양자 OTP 적용, 이런 얘기 나오면서 얘들이 같이 올라가고. 뭐예요? 스레드. 스레드란 게 있는데 얘들이 가입자가 1억 명이나 돼요. 그만큼 종속기업 와이즈버즈도 있고 메타의 비즈니스 파트너. 그러니까 메타가 뭐예요? 옛날 페이스북 아닙니까? 얘들이 비즈니스 파트너예요. 생각보다 얘들이 테마 형성이 좀 돼요. 그리고 보면은 꼬리를 좀 많이 그린 게 있어요. 얘들이 특징이 뭐냐면은 오르면요 항상 꼬리 그리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항상 상한가 기다려야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말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대충 먹으면 나오란 얘기예요. 상한가를 기록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이때. 이 지속된 게. 그리고 바로 하락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꼬리예요. 급등하면 꼬리고 급등하면 꼬리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진짜 대충 한10% 먹었다 싶으면은 나오세요, 그냥. 대신 이런 10%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생각보다 많이 주는 종목이 한국 정부 인증이다. 거래량이 항상 주기적으로 이렇게만 터지지, 그 전까지는 진짜 거래량 안 터져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괜히 했다가 물릴 일은 없길 바랍니다, 진짜. 특히 또 이번에 또 이스라엘도 있고, 팔레스타인, 얘들이 전쟁 시작했죠. 재작년이죠. 21년도에도 얘들이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12일 정도 전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아마 좀 많이 좀 죽을 장이 좀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크게 뭐 진짜 뭐 죽을 정도는 아니라고 좀 현지 당장에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도 뭔가 우려는 있었지만은 크게 시장에 완전히 막 급락을 초래하는 그런 큰 타격은 전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새로운 다른 국가가 참전을 하냐 안 하냐, 요게 좀 큰데 거의 참전 안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쫄진 마시고, 아직까지는 쫄 상황 되면은 손절하고 이제 당분간 관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여러분들 아셔야 될것 같고. 무튼간에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가 기관들도 생각보다 참여를 많이 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개잡주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있고. 그런데 테마를 엮기 전에 그래도 항상 등락폭을 좀 자주 주는 녀석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고, 싸다고 생각하면 미리 좀 담아놓고, 항상 사이버 보안에 대한 테마는 주기적으로 돌 수밖에 없고, 특히 양자에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양자 끝나면 바로 일로 돌아와요. 장중에 양자 올라가면 얘도 같이 조금 있다가 바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항상 양자를, 그러니까 좀 주시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생각보다 없는 종목이다. 얘는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먹는다기보다는 좀 보너스 수익으로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 뭐 진짜 20, 30%, 40% 이런 수익을 바라보는 종목이 아니다. 이것만 제발 좀 기억하세요. 괜히 또 분명히 여기서 여러분들 상한가 가겠지. 보세요. 급등 보면 딱 거의 뭐 상한가 VI 1% 남겨두고 바로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 정말 많아요. 얘는 그런 애들이 아니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 항상 꼬리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대충 먹었으면 빠질 줄 아는 것도. 그리고 매물대 보세요. 다 위에 매물대가 이렇게 견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요 밑에 매물, 이게 어떻게 보면 강한 지지란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 되면은 웬만하면은 좀 사고, 위에 여기 매물대 되면은 좀 팔고, 이런 거좀 반복을 할줄 알아야 된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얘들이 실제로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편이긴 하지만은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올해부터 사라졌어요. 보세요, 영업이익이. 매출은 계속 올라갔어요, 진짜. 근데 영업이익이 좀 어느 정도 정체가 돼 있는 그런 게 나오죠. 진짜 돈은 많이 벌, 영업이익이 많이 나온 편이에요, 얘들이. 마진이 좋다는 거죠. 그게 주가에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뭔가 좀더큰 상승을 주기에는 부족하다. 아직 테마가 제대로 돌지 않다.
이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뭐 제가 이런저런 뭐다 정보 드리겠지만은 또 추가로 여러분께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게또 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 퍼드리자 하는 생각에 제가 또 여러분께 엄청난 걸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다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그리고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 감사요 막 이렇게 다른 이제 종목들도 매수 매도 할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 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답변을 다 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이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뭐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 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가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막 밑에 보면 스윙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목 골라내는데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받고 싶으신 분들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이제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하나를 또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투자 교과서예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죠. 많은 주식책을 봤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주리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저라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목차고 이제 뭐 경제 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다음에 차트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져야 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 자, 그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이제 이게 책 이름이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예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려있겠죠 당연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